전략기획본부의 정보화 팀장 박정일입니다. 지금 이 설명회가 지금 올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세 번이 더 남았고요. 이제 지역 순회하면서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그 설명회가 지금 유튜브 저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채널을 통해서 한 번 더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그 방명록을 보니까 한 100명 넘게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업체에는 중복이 있겠지만 일단 많이 와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에서 지금 중기부 지원 사업 외에도 지금 자체 구축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식약처 우대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지원 관련해서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식약처 우대 조치 및 고시 개정 안내 이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개정 시기를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예정으로 지금 하반기 내에 지금 고시 개정 위한 행정 예고가 지금 준비돼 있는데 일단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정 예고의 내용은 저희 중요 관리점 CCP 모니터링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포함하는 해썹 운영 전반의 스마트 해썹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심사 방법이라든지 우대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자동 센싱 또는 디바이스를 통한 전산 데이터 수집 방식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이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더라도 이제 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자동 센싱이라든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외 사항에 대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 관리 위변조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데이터 수정 불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해서 심사 시에 이제 개선 조치 관련 그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계 이탈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드리지만 가끔 이제 한계 기준이 어떤 운영 중에 어떤 불가피한 뭐 기계 교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원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야 될 이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 등 변경 이력을 반드시 남겨서 이제 데이터 수정 로그를 간직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또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인정 기준입니다. 인정 기준이 또 중요한 또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각 공장들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또 CCP를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모든 예외 없이 모든 CCP에 스마트 해썹이 적용된 경우에만 저희들이 스마트 해썹 인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간혹 지금까지 구축된 업체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CCP를 일부만 하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는 점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스마트 해썹 인증을 해주는 기준은 모든 CCP에 스마트 해썹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는 저희들이 별도 스마트 해썹 심사 신청을 받아서 이제 현장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인증서에 뒷면에 별도 기재하는 방안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혜택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 해썹을 인증을 받게 되면 제품 포장지에 이제 홍보 문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에 기반한 한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일부 CCP만 적용한 경우에 스마트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표시 광고에 그 한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홍보 문구를 허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가 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생산 공정의 모든 CCP에 이제 스마트 해썹을 적용한 경우 저희들 스마트 해썹으로 인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기 조사 평가가 이제 면제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해썹 평가 사항입니다. 지금 초안이고요. 지금 검토 중인 내용인데 또 여기서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초안에 대해서 뭐 몇 점 점수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모두 100% 해당이 돼야지만 스마트 사업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수요 기업이든 이제 공급 기업이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 스마트 사업 인증을 받는다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놓치지 않도록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이제 스마트 사업 평가 사항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갈무리했습니다. 먼저 주요 기능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중요 관리점 기록 관리 실시간 자동화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CCP 모니터링 기록이 계측 장비에서 유무선 통신을 활용해서 저장소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전산 데이터로 저장되느냐의 여부입니다. 또 이 저장된 로그 값들은 실시간 그래프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화면 그리고 해썹 기준서의 CCP 모니터링 일지에 시간대별 모니터링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합니다. 다음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장소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데이터 수정 로그를 별도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중에서 이제 한계 기준 이탈 시에 즉시 알림 기능을 보유하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CCP 공정에서 한계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 모니터링 담당자 또는 책임자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알림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심사 관련 우대 조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불시 평가로 지금 사후 심사가 지금 사후 관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시 평가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사실 식약처 고시 개정 중에서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지금 사후 관리 면제거든요. 지금 현재는 매년 1회 불시 평가인데 향후에는 이제 정기 조사 평가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아까 앞서 말했던 이제 식약처 고시 개정 안에서 이제 스마트 헬스업 평가 사항이 100% 일치해야지 스마트 헬스업으로 인증된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헬스업 인증을 못 받더라도 이제 일부 CCP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록 일지로서 전산 문서를 인정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 스마트 헬스업 업체가 이제 구현된 어떤 CCP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 문서로서 앞서 아까 SGI에서 이제 구축 사례를 이야기했을 때 지금 종이 인쇄 문서랑 이제 실제 전산 로그랑 같이 병용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실제 전산 기록 자체가 이제 결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산 기록화 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종이 문서로 출력이 불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산 문서로 인정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다음은 홍보 관련 우대 조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마트 헬스업 인증과 상관없이 CCP 한계에 대해서 구축을 하셔도 사실에 기반한 홍보는 허용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제품 포장지 등 표시 광고를 하시겠죠. 그리고 인증서에 저희들이 표기를 뒷면에다가 이제 스마트 헬스업 적용 사실에 대해서 표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식약처하고 저희 인증원 홈페이지 예, 헬스업 인증 업체 명단에서 이제 스마트 헬스업 도입 업체로 저희들이 명시를 해드려서 이제 홍보라든지 매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0년 스마트 헬스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년부터 지금 스마트 해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18년도에는 저희들이 ISP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해썹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토대라든지 어떤 그런 전략적 방향들을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총 지금 5개 중기부 사업 통해서 한 것만 카운팅한 겁니다. 5개를 지금 구축을 했고요.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때도 사실은 예산이 뭐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표준 모듈이라는 우리 스마트 해썹이 지켜야 될 어떤 규약이라든지 향후 저희랑 인터페이스 해야 될 어떤 규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API 4개를 만들어서 지금 프레시를 통해서 국가 데이터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19년도에는 일단 스마트 해썹에 대한 좀 그 사업 조건을 좀 완화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일단 이것도 지금 고시 계정이라든지 어떤 그 베네핏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 10개 이상의 지금 업체들이 지금 시범 사업을 완료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년도는 저희들이 저희 이제 원의 이제 예산으로 표준 모듈 이제 뒷부분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영세 업체라든지 특정 이제 그 기초에 해당되는 이제 그 CCP 그 일반적인 CCP 공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이게 제공이 되면은 실제 업체 자체의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예산을 줄이고 어떤 보급 확산에 있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식품업계 이제 정보화 수준 이제 향후에 지금 병행을 할 텐데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정 중에 있고요. 지금 19년도 사업이랑 저희 20년 사업이랑 가장 지금 다른 차별화된 지금 사항은 저희들이 19년까지는 어떤 대표 기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예산 집행이라든지 어떤 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좀 실제 식품 제조 어떤 산업 현장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좀 약간 스마트 공장에 좀 치우쳐가지고 그 관점에서 해썹 관점보다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너무 진행되고 어떤 평가가 되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수요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 위원들까지 다 운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20년과 19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해썹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 모듈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표준 모듈에 대한 기준만 세워서 이제 API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 기록 디지털화 시스템을 이제 직접 구축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센서 장비라든지 이런 보급까지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진행하지 않고 이 센서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 구축이라든지 중기부 보급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 업체들이 맡게 될 겁니다. 모니터링 기록 디지털화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CCP 모니터링 기록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두 번째 업체별 공통 표준 모듈 개발 구축, 그리고 세 번째로 기준서 입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산 기준서라는 지금 제목으로 저희들 플래시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저희는 전산 기준서를 좀 보완해서 이제 스마트 해썹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서를 만들기 위해서 해썹 플랜 위주로 저희들이 기준서를 만들고 실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스마트 해썹 표준 솔루션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비스도 하고 소스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증원과 공급기업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내년에도 이제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인증원이 지원해드리는 부분과 이제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사업 인증이라든지 스마트 사업의 규격을 지켜서 모니터링 기록 디지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일전에 공개했던 이제 API 저희 표준 모듈을 잘 규격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개발될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개발하셔도 되고요. 실제 이제 여기 추가된 게 하나 더 있죠. 지금 데이터 수집용 센서 그리고 생산 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 이 부분들은 사실 민간에서 각각의 수요 업체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랑 연계해가지고 뭐 MES, 뭐 ERP, 뭐 PLM, SCM 등과 연관된 그 스마트 해서업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 해서업만 단독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해서업 스탠드 얼론 솔루션만 개발하셔가지고 배포를 하셔도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인정을 해드리니까 이제 민간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증원 개발 플랫폼과 함께 이제 같이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업체들도 이제 이런 공급 업체들 풀이 이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각각의 어떤 니즈에 맞는 업체들과 조인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스마트 헬스 표준 모듈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저희 도식도를 간략하게 나타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준서에 해당된 헬스 플랜과 지금 스마트 헬스 표준 모듈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 관리 프로그램, 이제 운영 서버, 이제 인증원 단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규격 그리고 오픈 소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제 범용 솔루션들을 이제 서비스 할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플랫폼은 이제 향후에 저희 각각의 업체들이 공급 업체들이 그 수요 업체들과 같이 만들 솔루션들과 이제 향후 인터페이스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들이 규격을 제시한 대로 이제 표준 모듈에 기반해서 이제 솔루션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보면은 가끔 뭐 이제 MES, ERP, SGP 프로그램, CPS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헬스업 더하기 뭐 이제 MES라든지 여러 가지 CPS 프로그램들을 같이 구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개발한 스마트 헬스 표준 모듈은 이제 우선은 이제 영세 소규모 알가공업 뭐 식육 포장 처리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개발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기업이라든지 시장과 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이제 조정돼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기초 수준으로 개발해서 업체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이제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증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년도 업종별 특화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서 뭐 19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주관기관이긴 하지만 올해는 사업 대상 선정이라든지 평가 예산 집행까지 이제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해서 이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일단 솔루션 스마트 헬스 표준 모듈이 될 거고요. 기타 이제 솔루션 연동할 수 있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MES라든지 기타 이제 CPS 관련된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 대상은 이제 헬스업 인증 여부랑 이제 무관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헬스업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식품 및 축산물 제조 광업 업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기 참여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기초 단계에서 계속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고도화 사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또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게 또 지원 조건일 텐데요. 저희들이 기업당 총 사업비 50% 이 부분은 이제 뭐 계속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서 다만 이제 50% 중에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각 지역 TP에 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칭을 하게 되면 이제 2억짜리 사업이 최대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이 사실 중소기업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의 식품 쪽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뭐 중소기업이라 파악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식품업체들은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 조건에서 저희들이 우선 30개소를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제 공고 기간을 통해가지고 저희 인증원 홈페이지 스마트에서 안내 게시판을 저희들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면 저희들이 이메일로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평가를 통해서 선착순 30개소에 대해서 우선 적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에서 도입 방법 안내입니다. 회사 자체 예산이 지금 중기부 사업만 저희들이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죠.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중기부 사업이라든지 업종 특화 사업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지자체 보조라든지 뭐 식품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스마트 해서의 개념으로 구축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 예산으로 이제 설비 그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를 지금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 회사 자체 예산,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그런 식으로 지금 분류를 해봤는데 지금 회사에서 지금 각 이제 회사에 맞게 니즈에 맞게 이제 솔루션 설비 공급 기업을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증원이 스마트 사업에 대한 이제 인증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의 조건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입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구축이 되었거나 구축이 되지 않았더라도 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 아니면 구축 중인 업체들의 경우에도 저희 인증원과 컨택을 하셔가지고 저희 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사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기부 지원 사업인데요. 중기부 지원 사업은 저희 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저희 원에 제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업체별로 공급기업을 선정해서 업체별 공급기업이라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수요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공급기업에 대한 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공급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라든지 각각의 수요 업체들과 이제 매칭이 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업체들을 이제 검토하셔가지고 그 업체들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소리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평가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들은 현장 평가할 때 지금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평가위원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전문가와 이제 해스업 전문가 이제 한 2인으로 구성을 해서 현장 평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 솔루션 도입을 하시고 이제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최종 평가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해스업 도입 기업으로 인정하고 이제 실제 중기부 사업에 대한 지원과 어떤 그런 평가가 다 끝나면은 사업이 종료되게 되고 스마트 해스업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중기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 업체 접수, 네. 공급 기업들은 이제 업체들을 모집할 거고 이제 그 수요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저희 인증원에 참여 업체를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과정을 좀 원활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급 기업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떠한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스마트 해썹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급 기업과 이제 수요 기업들은 업체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과제를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 그 사업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전 이제 중기부 추진단이라든지 그걸 대신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과제 등록을 하고 업체에 대해서 사업 신청서라든지 서류 등을 다 챙겨서 이제 저희들이 업체를 등록을 하게 돼 행정 처리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이제 평가위원들을 배정을 해서 실제 이제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장 평가를 통해서 이제 진행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협약 체결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제 그 과정 중에서는 저희들 스마트 해썹 저희 전사적으로 스마트 해썹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할 거고요.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내부 사업 본부에서 이제 실제 스마트 해썹에 특화된 기술 자원들이 나가서 이제 기술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해썹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이것도 사업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심사 감리가 이제 들어갈 텐데 이제 감리는 이제 감리 별도 감리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자체 보고를 통해서 할지는 이제 아직 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단 이 부분도 감리 부분도 이제 절차가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사업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해썹 이제 최초 인증을 아직 그 고시 개정 고시가 지금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 해썹 인증 업체라고 할 만한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죠. 최초 인증 업체가 어디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인증원 홈페이지에 이제 스마트 해썹 그 코너를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이제 자료들을 담아가지고 계속 배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통해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우대 조치하고 이제 지원 사업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